아울 좌잘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죠? 이슬람의 학자, 발명가, 그죠? 메카니컬, 기계, 공학자, 엔지니어, 아티스트, 장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면서 수학자였습니다. 마테마티션. 자, be best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유명하다. Writing 쓴 것으로, 이 책을 쓴 걸로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1206년도에. Be remembered, 기억된다는 얘기죠. 그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For 뭐 때문에? 그의 자동장치죠. Automotive 자동장치. 설계. 이것 때문에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 자동장치 설계들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자, 물로 operated, 수동태입니다. 작동되는 겁니다. 작동되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요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럼 물로 작동되는 그 자동장치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most of them, 그것들 중에 most 대부분은요, decorative, 장식용의 이런 뜻입니다. fanciful 이라는 거죠. 이거는 상상의, 공상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상상, 뭐 이런 거. 장식용의, 상상적 장식용의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자, those some are serve as a function 되겠습니다. 자, some, 몇몇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한, a function, serve a func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능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죠? serve a function 이 자체가 그냥 기능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몇몇은 기능을 해요. 대부분은 장식용이지만 몇몇은 기능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construct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뭘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를 개발하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개발했습니다. hand washing, 손 씻는 자동장치를 first, 처음으로 뭐 했어요? 이 사용했습니다. 이거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손 씻는 자동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 기계는 사용을 하는 기계입니다. 뭘 사용하는 거냐면 자동장치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 플러시 메커니즘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러시를 수세식 장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메커니즘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 구조로 해석하시고요. 수세식 장치 기계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괄호 치겠습니다. 다음 괄호 닫겠습니다. 그 기계 장치라는 것은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In modern toilet, 현대의 그죠? 더울한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It features a 되겠습니다. It feature라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특별히 포함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이거는 원래는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이 뜻으로 많이 씁니다. feature. 그래서 이시 바로 요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anding by 서 있습니다. standing by 여기서 by 옆에란 뜻이죠. basin이라는 것은 이거를 대야라고 합니다. 대야. 이게 그 원래는 뭐 땅을 볼땐 분지라고 해석하죠. 그 다음에 이 대야는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지는 거죠. 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when the user pulls the lever, 그죠? 당기는 거죠? 사용자가 당기면, 레버를 당기면, water가 be released, 방출되는 거죠?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계장치가 refill, 다시 채우다는 얘기죠. 그 대야를 다시 채우게 되는 거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be said to have been influenced,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진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the classic automaton of Al-Jazari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계장치 되겠어요. 그 기계장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해진다는 얘기죠. 자, be said to는요, 뭐뭐 한다고 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장치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 이 사람은 appear to have been the first inventor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발명가 되겠습니다. 투하는 것으로 보이다, 뭐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appear to 첫 번째 발명가 되겠습니다. to 뭐뭐 한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 발명과, 흥미, interest, 흥미나 관심을 보여준 발명과, in creating, human-like, 만드는데, 뭐죠? human-like, 인간과 유사한 거, 인간과 유사한, 그죠? 기계를 만드는데 흥미와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 practical,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purpose, 목적을 위해서. 자, 예를 들면 such as 가령, 또 예를 들면 us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사용하는 거죠. for human comfort 되겠습니다. 인간의 뭐야? comfort, 편안함. 뭐 또는 뭐 안락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in creating, in 다음에 ing 해석하는 방법이죠.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만들 때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